자, 네. 우리 온더플레이의 첫 게스트가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우리 또. 아직 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스켈레톤 선수 윤성빈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뭐 유튜브 채널, 아이언빈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 제가 첫 게스트인데, 배드민턴 선수가 아닌 그냥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선수가 나와가지고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워낙에 제가 그 네. 유튜브 보니까 잘하잖아요. 배드민턴은 한 적 있어요? 칠 줄은 압니다. 네. 그래요? 이따 네. 저랑 내기해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적당히 봐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절대 안 봐주지 나는. 라켓 그립 잡는 법은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오 뭐야 아네? 아 알죠. 뭐 속이고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드로. 아 알죠 이렇게 치면서 하자 이렇게 하는 거. 아, 이 품 좋은데 지금. 알죠. 아니 품 좋은데 진짜.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아 진짜 뭔가 이 품이 나오는데 윤성빈 선수. 헤어핀. 알겠습니다. 뭐야? 오. 어떤가요? 오. 야 뭐야? 오우씨 성빈아 아니죠 그런 거 받으면 어떡하지? 아니죠 나도 모르겠어 아니 내가 지금 아니 아 그래도 너무 깔았어 콘텐츠가 없어졌어요 네 우리가 되게 윤성빈 선수 이렇게 기본기도 잡아주고 좀 힘 빼는 기술도 좀 알려주고 못하면 놀리고 네, 못하면 하려고 했는데 아, 고급 기술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왔네 어? 고급 기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를 못했어 지금 일단 그 잘하는 모습은 네. 아이언빈 채널에서 네.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하나 더 따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까 스매시 때리는 거 보니까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셔틀콕 저 네. 통을 쓰러뜨리는 스매시 챌린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나는 근데 저는 저거 맞추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밑밥을 너무 깔아 아니 약간 아니,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또 밑밥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약간 이 제 진짜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 겸손하네 왜냐면 또 이렇게 진짜 선수분들이시니까 아 근데 어디 딴 데 동네 가면 저거 엉덩거리면서 있어요 네. 윤성빈한테 딱밥 맞아본 적 있어요 아니 손이 두껍긴 두꺼워요 제가 약간 두꺼비 손이어가지고 딱 이게 딱밥보다는 뺨이 좀 더 아픈데 자 딱밥 맞기 하자 꼴찌 딱밥 맞기 그러면 한 명 한 명 일단 김재현 선수부터 꼴등만 맞는 거예요 여러 세 명이 때리는 거고 그럼 너무 세대는 너무 심하지 않아? 네, 맞아야지 오! 그래야지 잡았다 어이씨 갑자기 김남진이 와! 오! 와씨 뭐야? 오! 와! 너 새끼 갑자기 서브 뛰고 몇 개 있어요? 지금 네 개 있어 와 큰일 났다 오 두 개 아 상민 잘할 것 같아요 안 돼? 잘할 것 같아요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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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두 개 넘어갔어 아 아깝다 제가 할까요 선생님? 아 안 돼 봐 제가 혼자 할게요 먼저 네, 제가 혼자 할게요 혼자 세 번째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씨 한 번 맞으면 다 넘어 안 돼! 야 힘 빼고 힘 빼고 안 돼! 아이씨 오. 되게 아쉬워하네 나 오늘 정확성으로 간다 봤지? 배드민턴 세게 하는 게 아니야 자 가운데 노려야지 아 윤성빈 선수 때려야 돼요? 윤성빈 선수 기아 한번 더 주죠 네? 아니 저 괜찮아요 저 맞는 거 좋아해요 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어떻게 때려요 아니 괜찮아요 정말로요 네, 그럼 괜찮아요 잠깐만 단련이 돼 있어가지고 야 먼저 때려 아니 저 때린 거 보고 때려 아 때리고 보고 때려 아니 때리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갑니다. 아 이게 약간 좀 나이스. 야 진짜 세게 가야 돼. 아 너무 약하다. 나 야 재현아 진짜 세게 가자. 1번 진짜. 아 끝나면 뭐 바쁘다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이거 내기 하나요? 안 하죠? 다음이요? 네 내가 안 돼 이거. 내가 안 돼. 아 그러면 오늘 그러면 다음 핸디캠 매치 한번. 어 알겠습니다. 네 해보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매치. 네. 자 이제 이번 경기는 윤성윤 선수하고 저하고 팀. 네 팀으로 해서 요넥스 이제 선수들하고 이제 경기를 해볼 텐데 좀 어느 정도 여기 선수들이랑 하면 좀 핸디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수들 중에 한 명은 왼손으로 합니다. 오른손잡인데 네 왼손으로 해가지고 경기를 해볼 거고 11점 첫 경기 한 경기로 딱 끝내는데 화이팅 한번 하죠 우리 금메달리스트끼리.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할게요. 네. 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 자 내가 먼저. 네. 자 앞으로 많이 들어갈게요. 아닌가? 내가 많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 이제 뒤 앞으로 많이 가야지. 그 맞겠죠. 이렇게. 제가 먼저. 일자로 쓰고. 네. 근데 좀 빨리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쟤네 빠르니까. 저 빠리빠리 탑니다. 네. 네. 됐다. 어 맞아. 오이. 아이샤! 제가 받아야 되나요? 맞아 맞아. 다 쳐 다. 나 믿지 말고. 아 알겠습니다. 윤성윤 선수가 다 쳐야 돼. 아 알겠습니다. 어이. 저 왼손 좀 해줘봐. 앞에 들어올게. 아 나이스. 내거 아, 아우.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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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손잡이 잘하네. 아씨 오케이 오케이 우리 왼손을 공략해야 돼. 짧게 짧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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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나이스. 아씨. 앞에 앞에. 야 준비. 아 아. 아 아. 아우. 야 나와. 차차차차. 야 왜 이렇게 잘 받아? 할만해 할만해. 야 나보다 훨씬 잘하는데. 아, 어이 마, 어이씨. 아, 서. 형, 쳐. 한 더. 우와. 아, 나이스. 들어. 아,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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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았어. 내가 아, 많이. 오케이,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만들어줄게. 1대1이야. 아, 2대3, 2대3. 내가 스매시를. 야, 스매시 만들어줘야 되겠다. 스매시 받아줘야 돼. 아! 아, 언더! 아! 오케이! 저기 있다, 오케이! 아! 아! 아, 언더! 아! 아! 야, 스매시가. 아, 씨. 야, 네. 네. 스매시 유연성 같아. 아, 근데 다 왔어. 다 받으시는데. 나 받으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라. 예스! 나 질 수 없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치고 앞으로. 나이스, 와! 야, 잠깐. 아! 아! 미안해. 아.
야, 끝낼 수 있어야 되네. 4대 6? 4대 6. 4대 6. 앞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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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니까. 아, 윤성빈 잘해. 윤성빈 잘해. 어. 배드민턴, 배드민턴 대회에 출전해야겠어. 아, 집중한대 이제. 와, 서비스 막. 나이스! 형! 형, 다 뛰어야 돼. 형! 형! 아웃! 아웃! 안 돼! 형! 야, 나, 나! 형, 형, 형! 형. 아! 아, 씨! 내가 아웃인데 받았구나. 내가 아웃인데 받았어. 오케이, 오케이. 5대 7이야? 아, 정부 하나 뿐이야. 형이 잘해. 이렇게 하자. 오케이, 우리가 7이죠? 7, 7. 어. 자, 왼손 잡이 이렇게. 형! 아, 나. 아이씨. 아! 형! 아이씨! 아! 형! 아, 나이스! 아! 좋아, 좋아. 좋아! 야! 야! 아, 안 나와. 좋았는데, 좋았는데. 어. 아. 이렇게? 괜찮아, 좋아. 아, 잠깐만. 아, 오케이, 나! 잠깐만, 잠깐만 했는데. 누가 그래? 사장님. 어떻게 해? 아, 좀. 할 때요. 너무 편박한 녀 있네. 어, 미안해, 씨. 아, 부르자. 아, 씨, 니가. 아, 미안, 미안, 미안. 야, 씨, 나 뒤에 나와. 어우, 씨. 에이! 아, 아이! 아, 애매하게 줬다, 내가. 아, 내가 진짜 냉정하게 끝내야 되는데. 아, 씨. 이렇게 하자. 그치. 아우! 와, 뭐야, 씨. 앞에, 아니지. 가만! 아, 미안, 미안, 미안. 그치. 아, 씨. 아, 씨. 에이! 아, 잘 올랐어, 씨. 아,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팔구? 팔뛰고, 팔뛰고. 오케이. 야! 이렇게 잘 넘어. 야, 잠깐만. 이렇게 오래 기다려도 돼? 죄송합니다. 뭔가 너무 떨려가지고. 터졌다, 터졌다, 맨날. 오케이! 소문 싸움을 지켰다. 어, 이것도 경기의 일부분이야. 야, 좋습니다. 뒤로 밀고 와. 아, 지금 꺼져. 피해줄게. 나이스. 앞에! 와! 형, 와! 형, 와! 와! 나이스. 형! 와! 오우, 샤! 그렇지, 거기야! 아, 근데 진짜 쎘는데. 아, 와, 와, 스매시 진짜 쎄다. 스매시 진짜. 나이스. 앞에! 와! 오, 와! 형, 와! 와! 자, 끝내자. 이번에 끝내자. 혼자 해야 돼, 혼자. 아, 아니야? 아, 못해요. 그치, 뒤가 유럽밖에 안 되고. 혼자 해야 돼, 혼자. 앞으로 돌진해. 네? 할 수 있어. 아! 아! 됐어! 아! 어! 오케이, 수고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 아, 나 좀만 뛰지. 아, 근데 확실히 운동선수라 그 중간중간에 센스가 정말 좋았어. 그쵸? 와,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전. 그래? 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이게 저한테 수준을 맞춰준 사람이 한 명 있으니까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니까. 네, 아, 오늘 또 이렇게 배드민턴 온더플레이에 또 윤성빈 선수가 나와주셨는데 너무 고맙고, 또 생각보다 배드민턴을 너무 잘해서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즐겨 했었거든요, 또. 좋아하고. 그랬던 것들이 또 이제
선수들이랑 하니까 너무 재밌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주 나와주세요. 배드민턴 하고 싶을 때마다 그냥 뭐 저 언제 가도 돼요? 물어보면 아. 저희가 맞출게요. 저희가 맞춰가지고 뭐 윤성희 선수 초대해야죠. 아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 좋죠, 저도. 네. 우리 원더플레이 다시 한번 나와줘서 감사하고 네. 이제 앞으로 또 이제 활동하는 거 저희 원더플레이 와프리들이거든요. 네, 네임이. 그래서 와프리들도 항상 윤성희 선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더플레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